슈팅이 되게 센데 보통 이제 슈팅을 연습을 어떻게? 한 번씩 이제 슈팅을 때리다 보면 누구나 봤을 때 와 할 만한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감을 이제 계속 찾으려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코스로 이제. 근데 원래 슈팅을 할 연습을 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해요? 보통 혼자 할 때면 그냥 리프팅 차다가 리프팅 올려놓고 이동 컨트롤하고 슈팅 때리고 리프팅 차고 혼자서 하니까 올려놓고 이런 슈팅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오! 아무래도 경기 상황에서는 볼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혼자 세워놓고 슈팅 때리면 그건 프리킥 연습하는 거잖아요. 약간 좀 더 디테일한 팁도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했듯이 이제 볼이 계속 이동되잖아요. 볼은 그냥 옆에다 딱 옆에다 놓고라고만 생각하면 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어져서 뜨게 되는데 조금 볼보다 앞에 놓는다고 생각하면 흘러가면 좀 옆으로 오거든요. 비린발이요. 슈팅을 찰 때 어느 위치를 많이 맞추는지 그것도 디테일하죠. 저는 이제 발등을 맞추면 조금 안쪽 여기 저 뼈 중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발 안쪽에 있다 보니까 좀 깊숙이 넣어야지. 이렇게 뒤에서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뼈로 약간 미는 느낌으로 밀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손흥민 선수는 끊어서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밀어 차는 거 끊어 차는 거랑 보여줘요. 밀어 차는 것부터 한번 보여줘요. 근데 밀어 차는 거와 짧게 차는 거와 뭐가 틀린가요? 우선 밀어 차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미드필더 선수들이 중거리 슛 때릴 때 그치, 여유가 있을 때 앞에 세컨볼이 떨어지거나 그럴 그쵸. 때 이제 많이 밀어 때리고 1대1 상황이나 굳이 세게 안 때려도 될 때는 인사이드로 밀어 차죠. 발등으로 밀어 차는 거. 그러면은 짧게 끊어 차는 슛이 있어요? 끊어 차는 거는 아무래도 빠른 이제 실내에 임팩트를 땅 해가지고 볼에 스피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와! 지금 보면은 이제 끊어차기랑 밀어차기랑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스윙 자체가 틀리고 밀어차기였을 때는 이제 스윙이 크면서 끝을 밀고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은 좀 짧게 탁 나가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밀어차는 거는 좀 여유가 있을 때나 밀어차는 거고 이런 짧게 끊어차는 거는 좀 좁은 공간이나 급박하게 때려야 될 상황. 그리고 프로 레벨 올라가면 골키퍼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쵸. 진짜 웬만해서 때려서 안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좀 뺏어서 빠르게 때려야 될 상황에 그쵸. 이제 끊어 때리는 거예요. 빡하다 생각하고 빠르게 한번 보여줘요. 빡하다 생각 빠르게? 네. 앞에 수비가 있어요. 페인팅 한번 싹싹 하고 아 근데 이거 굳이 안 찍혀도 빠르게 끊어서 이렇게 이렇게 수비가 앞에 있어도 발 수비 각만 피해갖고 우와 와! 와! 오! 헬스터 시티! 아니, 오! 겸손함까지! 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국내 최초, 최대 트레이닝 프로그램, 고할레 트레이닝.